한경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아드님도 죽일 건가? 여기서 그 녀석이 이거면 나오지. 제가 지금 당신 각오를 좀 드려야겠으니까. 각오? 이 새끼가 누구한테... 왜 이렇게 여태같은 상황이 됐는데! 아드님이랑 파트너 이동식이 설치고 다니는데 아버님께서는 이동식 그 새끼를 승진까지 시켜주시고 그래서 청문회까지 후루룩 말아드시고 말이죠. 사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잖아. 21년 전 넌 이미! 그 기집애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더러운 상황은 안 됐잖아. 죽이다니. 실수였어. 아주 작은 실수. 아주 작은 실수. 이서부 와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제벌인 얘기 하나? 갑자기 웬 이소부? 토끼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터벅터벅 쉬지 않고 걸어가서 승리했다는 얘기 말이야. 이 대표는 그 얘기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지? 자만하다, 자멸한 이야기? 아니, 강자가 실수하지 않으면 약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지. 한주원 내 아들이지. 근데 나보다 지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. 누군가 손뻗어주길 기다리지만 지 손을 먼저 뻗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. 전하! 엄마 좀 잡아줘. 누군가 손을 뻗으면 전하, 엄마 좀 잡아줘. 전하! 엄마 좀 잡아줘, 제발. 정작 그 손도 못 잡고 아닌 척, 멀쩡한 척, 단단한 척, 서늘한 척 평생을 그렇게 올가매다가 스스로를 파괴해버릴 미련한 인간. 이 대표, 난 절대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. 아드님 자체가 실수라면 그땐 아드님도? 궁금하면 지켜보면 될 일 아닌가? 이유현 씨 말이에요. 경사님 동생.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?